저희가 사실 인터뷰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종호 씨. 네.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노래 한 곡 팬분들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값진 1위를 선물해 준 웨이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웨이브 하쿠나 마타타.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여상 씨. 네.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게 인셉션으로 삼행시 갈게요. 인셉션 삼행시요? 네, 맞습니다. 션. 선글라스 끼고 봐도 빛나는 수빈 씨. 카메라 향해 멋진 표정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수빈 씨. 수빈 씨. Touch my body. 우린 조금씩 빠르게. Every body. 푸른 하늘보다 높이. 네. 와. 와, 가을인가? 지금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네, 그렇다면. 신곡 눈누난나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한 신나는 곡이라고 들었어요. 이번에 나온 신곡 눈누난나입니다. 여러분 앨범 나왔습니다. 누나. 제목이 눈누난나. 그래서 난 눈누난나. 그래서 난 눈누난나.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무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같이 해볼까요? 네, 같이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 눈누난나. 네, 맞습니다. 팔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 다음부터는 제가 쫙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앨범인 만큼 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 수록곡 어떤 게 있을까요? Numb and Star. 둘 다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진짜. 네, 저도 네, 추천해 주셨고 한번 듣고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셨어요? 그럼요. 정말 들었습니다. 그럼 얼른 다음 무대도 만나러 가볼까? 팬들이 무대에서 여기에서 꼭 집중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포인트는 그 제가 싱잉 랩을 할 때 눈이 커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던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알겠습니다. 저도 꼭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전곡에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겐.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포인트 안무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선 보자기로 딱 펴주시면서 가슴 롤링을 해주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좋죠, 좋죠. 하나, 둘, 셋, 넷. 분다 샤이 나네 나네 오. 신곡 포인트 안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뻗어서 막 휘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짧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인시 파트부터 노래만 네. 잠깐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둘, 네. 셋. 많은 숨을 삼키게 하는 케미스트리. 오, 오, 오. 어우, 감사합니다. 언제 또 와주세요. 대박. 대박. 네, 이렇게 보니까. 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또 저번 주에 저희가 깜짝 춤을 배웠었잖아요. 아니, 너무 좋아서 자꾸 꿈에 나오더라고요. 수빈 씨 뭐 하세요? 뭐 하시나요? 나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수빈 씨?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I'm a boy. 와우, 너무 멋있는데요? 아시겠나요? 네, 멋있습니다. 또 아주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 저는 알... 자, 네. 우리 수빈 씨는 혼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가운 컴백과 함께 또 바로 1위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어머나. 소감 부탁드릴게요.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축하를 안 한 것 같아요. 방금 축하를 방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빈이
알았어요. 네. 이번에 동해 선배님이 직접 참여하신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나요? 아, 저희가 네. 그 제목이 이제 배드니까 네. 저희가 무대 배드를 놓고 누워서 오. 누워서 일이 그 앵콜을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오. 수빈이와 함께. 저랑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수빈이와 함께 배드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떠네요. 아, 리허설 때 이런 거 안 하셨는데 짓궂으시네요. 그 전에 떨리는 첫 솔로 데뷔 에이핑크 김난주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뮤직 큐! 큐!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주정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안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그럼요. 네. 네, 오른손을 머리에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나쁜 생각을 꺼내고 너 해주면 됩니다. 쉽죠? 쉽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같이? 네. 자, 5, 6, 7. But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 오, 잘하시네요. 와우. 표정까지 완벽했어.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네, 이번 신곡 뮤비 조회수가 발매 3일 만에 무려 2,800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빈 씨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저희 안무 한번 살짝 추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네. 또 엄청 찾아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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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진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진 이번엔 1위 공약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어떤 세레머니를 준비하셨나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네. 이번 추석에 보름달을 빌고 싶은 만큼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더 보이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수빈 씨가 하고 있는 이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에릭이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수빈. 장준 씨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저는 예뻘만 말합니다. 최수빈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저번에 지윤 씨가 엄청난 삼행시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그재그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주에 엄청 신나고 엄청 기대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죠. 바로 할로윈. 뭐 할로윈 그것도 맞지만 네. 하나 더 있잖아요. 오잉? 어떤 거요? 이걸 모른다고요? 모르겠는데요. 와, 이걸 진짜 모른다고요? 우와, 이걸 진짜 모르겠. 아유, 장난이죠 수빈 씨. 죄송합니다. 두 분 너무 귀여우신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수빈 군도 그렇고. 잠깐만요. 왜요? 모자. 커플 모자네. 와.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하세요. 와. 대기실에는 편한 수빈. 아린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린 제 마음속에서 홈런을 치신 바로 그분들입니다. 세븐틴.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럼 세븐틴의 홈런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만나봐야 할 무대가 제가 너무너무 기다린 투모로우의 특기도 여러분, 의상이 굉장히 스페셜하신데 우선 사탕부터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MC 수빈 씨 어떤 거 줄까요? 파이팅!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사랑의 총알 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춤이 있는데 MC분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5, 6, 7 But it's you You're the one that I want you Everything that I want yeah. 와, 같은 그룹인 줄 알았어요. 저희 MC 줄 알았어요. 같은 그룹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뿅 하고 1위 후보와 함께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네, 오늘의 1위 후보는 네, 오늘의 1위 후보는 바로 세븐틴! 얼른 만나볼까요? 치명적인 포인트 아무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자세를 격투 자세로 만든 다음에요. 자신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손을 한 번씩 파주시면 됩니다. 그 MC님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잔인하고 아름다운 Love Killer, Love Killer. 와우!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몬스타엑스가 너무너무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무 사랑하누. 와, 네, 이번 신곡 아야 반응이 이번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는 퍼포먼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썩은 이를 표현하는 춤인데요. 이렇게 당기시면 되거든요. 저 MC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해봅니다. 네. 둘, 셋, 아야. 아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줬다고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줬다고 들었는데요. 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듣기만 해도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한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B2B for you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기다려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 B2B의 이름 우리 군필돌이다. 오마이갓. 이번 신곡 Show Your Love 댄스곡이라고 들었어요.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바톤 장르의 댄스곡으로 Show Your Love처럼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B2B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멜로디 사랑해요 뮤직뱅크.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좋다 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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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감사합니다. 이번 B2B 4U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수빈이의 TMI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민혁 선배님, 저를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와, 다 가졌다. 나. 감사합니다. 부럽네. 아, 부럽답니다. 푸니엘 선배님이 최고.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요즘 올인하고 있는 것 하나씩 말해볼까요? 아, 네. 저는 콘서트를 하느라 빠진 살을 다시 채우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와, 부럽네요. 그렇다면 스트레이키즈의 스페셜 스테이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듣는 곡이라고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빵야 빵야. 수빈 씨 예. 네. 예. 영재 씨가 강력 추천하는 이번 앨범 수록곡이고요. 웨이브인가요? 마지막으로 올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일은? 저는요 뮤직뱅크에서 아콩 입술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오. 와. 사랑해요. 빵야 빵야. 깨를 들으니까 무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빵야 빵야. 두 번째 스페셜 무대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두 분의 포스가 굉장합니다. 어떻게 뭉치게 되신 건지 참 여러분 많이 네. 네, 두 분이 평소에 친분이 두터우시다고 들었는데 연습하면서 호흡은 잘 맞으셨죠? 그렇다면 두 분의 친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서로의 이름으로 깜짝 이행시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헛, 둘, 셋, 제! 제시 누나한테 웬만하면 시! 시비 거지 마요. 와! 와! 반응!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와우! 내가 그 시자에 좀 불안. 빵야 빵야. 이번에도 팬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혹시 오늘 무대 스포 살짝 가능하실까요? 네, 이번에도 어떤 무대를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 빵야 빵야. 팀 이름에 담긴 뜻이 너무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98년생인 저 문빈과 주연 그리고 00년생인 현진과 쇼타로를 합해서 98빵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저도 00년생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이 조합 저는 무조건 대찬성입니다. 예. 네. 대찬성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빵야 빵야. 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입니다. 네. 빵야 빵야.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 네, 인사드리겠. 이번에는 여기에 집중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수라 발발타의 퍼포먼스 포인트 짧고 굵게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 빵야 빵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시의 윤호입니다. 예. 야.
현재 신곡 땡큐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화처럼 진한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팝 댄스곡이고요. 가사 내용은 아무래도 저에 관한 좋은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나 다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다는 저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야, 소개만 들었는데 벌써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네. 이것이 영화인가 뮤직비디오인가. 네. 선배님이 너무너무 좋은 수빈님의 Q&A 시간인데요. 열정 넘치는 윤호윤호 선배님께 궁금한 질문들 후배님들에게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 친구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빵야 빵야. 오늘 무대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오늘은 후속곡 이니미니를 보여드릴 텐데 더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약간 줄다리기 하는 표현을 이니미니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도 이니미니 들어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아, 둘 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 빵야, 빵야. 대기실에 침투한 요원비. 대기실. 그렇다면 CIX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두근 기다려. 빵야 빵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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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인사드릴. 그 전에 박진영님의 컨트롤 요요미가 부르는 촌스러운 사랑 노래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네. 한눈에 빠져드는 빵야 빵야. 이번 곡 역시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가사는 어떤 부분인가요? 첫 번째 벌스 부분에 어두운 밤보다 낮이 무서워져 이런 가사를 제가 썼었는데 이제 뭔가 좀 더 정말 제 심정을 잘 표현한 가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빵야 빵야. 다들 비키세요! 인터뷰하러 달려온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바로바로 제가 너무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바로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 수빈이야. 이번 없습니다. ATEEZ의 컴백 무대는 바로 만나볼 나 수빈이야. 그렇다면 이번에 타이틀곡 문라이더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저희가 멤버가 3명이어가지고 네. 괜찮으시다면 수빈씨가 같이 도와주실 수 아 그럼요 물론이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 문제야 문제. 라 라이브도 너무 잘해서 문제야 문제. 이 이렇게 좋은 곡을 가지고 컴백한 BDC 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나 수빈이요. 그리고 킥백에 멋있는 포인트 안무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풋워크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gotta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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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We gotta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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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Yeah. 와우. 그리고 혹시 MC분들 같이 춤 출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둘, 셋. We gotta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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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back. We gotta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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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back. 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뭐 물론 어떤 X 이겠죠. 네 팬들에게 무대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 그 딱 포인트 안무가요. 약간 이렇게 머리를 꼬면서 이렇게 찌르는 안무가 있거든요. 이게 제 포인트 안무예요.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 수빈이요. 오늘 뮤직뱅크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잡이 때요. 제가 불꽃놀이 소리에 맞춰서 쏘아올린 작은 별을 다시 찾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귀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앨범 전곡을 작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빈이요. 더 신나게 즐기려면 필요한 게 있죠, 수빈 씨? 네, 그렇죠. 따뜻한 담요와 빛나는 응원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나 수빈이요. 일단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 뒤에 있어도 난 찾지 않을게. 내 숨이 멎어도 널 다시 찾지 않을게.
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귀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귀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나 수빈이야.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멋있고 더 화려하게 돌아온 분들입니다. 더 화려하게 돌아온 분들입니다. 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스트로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 나 수빈이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윤지성의 무대는 잠시 후에 되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나 수빈이야. 강다니엘 씨가 가장 최근에 받은 택배는? 폼클렌저. 중요하죠. 네, 얼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나 수빈이야. 휘인 씨가 최근에 산 자취 아이템 중에서 너무 잘 샀다 하는 물건이 있다면? 아직 구매는 안 했지만 네?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좋죠. 좋습니다. 나 수빈이야. 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눈부시게 바로 만나볼까요? 나 수빈이야. 이번 신곡 드렁크 데이즈드 들어봤는데 역시 엔하이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번 신곡 나 수빈이야. 저희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묘한 마피아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누구일까 마피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 무대에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빈이야. 나 수빈이야. 네, 그러면 두 분씩 나눠서 양자택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 수빈이야. 첫째 배웠던 포인트 안무 기억나나요? 네, 그럼요. 그럼 얼른 만나볼까요? 불어본다 함께 보시죠. 나 수빈이야. 네, 반갑습니다, 에스파.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번 곡 퍼포먼스의 포인트는 팔로 디귿자 만드는 춤인데요. 혹시 MC분들 같이 네. 추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와우. 너무 중독성 있습니다. 너무 기다려지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무대. 나 수빈이야. 네, 그럼 리더 수빈이와 함께 인사해볼까요? 왜요? 누구시죠? 저 여러분 리더 수빈인데요. 그럼 기다려서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볼까요? 모아킹들 안녕. 휘농 오빠가 왔어요. 나 수빈이야. 나 수빈이야. 제가 마마무의 발라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한 소절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나 수빈이야.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뮤직뱅크. 뮤직뱅크.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엔 투모로우. 나 수빈이야. 기다려서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나 수빈이야. 대기실에 짠 하고 나타난 아리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 네,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마를 이용한 치마춤과 파도를 표현한 파도춤이 있는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파도춤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손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온몸으로 파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네. 둘, 셋. 와. 와, 너무 시원합니다.
나 수빈이 형. 나 수빈이 형.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불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어, 그럼요. 오늘 할리퀸 괜찮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는... SCC가 가장 좋아하는 본인 노래 베스트 3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많은데, 네. Star이에요. 꼭 들으세요. 아, 내가 알기로는 Star 안다고 했는데. 아, 네네, 완전요. 출근길에 들은다고요? 아, 네, 출근길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 어, 그럼요. 어, 이 방금 말씀한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For this battle on my own. 아! 네. 혹시 지금 아이돌 중에서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많은데 여기 이렇게 세 너무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가고 싶어. 저도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 수빈이 형. 그럼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준호 씨. 하나, 둘, 셋.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 뭐 쉬운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노래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난 지금 해. 오, 멋있어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바로 되잖아. 네. 수빈 씨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어,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최고의 썸머송. 네. 아, 같은 네. 레이블. 아,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아, 네. 될까요? 네? 최강초? 그렇다면 무대를 볼 때 이 부분을 꼭 봐주세요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셋, 넷. 뚝, 뚝, 뚝. 예스. 이런 안무입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네. 같이 해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셋, 넷. 뚝뚝뚝. 어? 아니 아, 아, 감사합니다. 퍼펙트, 퍼펙트. 완전 칼군무예요. 칼군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최강초? 얼마 전에는 하우스 파티를 하러 찾아오셨었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혼자 오게 되셨는데. 네? 네? 최강초? 정말 오랜만에 음악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예전과는 이게 좀 다르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어, 저희 때는 솔직히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네. 뭐 엔딩 요정이요? 어, 네,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만의 그 노하우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이제 또 무대를 네. 많이 하니까 약간 곡 분위기 맞게 네. 슬픈 분위기 맞게 아련한 표정으로 아련한 보고 이렇게 약간 밝은 보이면 이렇게 그냥 해맑게 하하 어? 하하 어? 이런... 아... 네? 최강초? 네, 여러분, 네. 저 갑자기 너무 떨려요. 어, 갑자기 왜요? 곧 우리 수빈 씨의 스페셜 무대가 있거든요. 예! 아, 네, 맞습니다. 또 1년 만에 스페셜 스테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닝카이 씨,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 그럼요. 제가 수빈 씨랑 좀 친한 사이라기보다 수빈 형이 거의 저한테 가까워지는 수준이라 뭐 그래서 미리 슬쩍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휴닝 씨가 한번 스포 한번 해볼래요? 아, 제가요? 네. 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동작으로 표현할게요. 네. 와.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최강초? 네? 최강초? 그럼 무대에서 여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위치 춤인데요. 예. 자, 손을 이용해서 시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뭘 알려주시고 해볼까요? 다 할 거예요. 다 할게요. 자, 자, 둘, 셋. Perfect Midnight. 스위치. 스위치. 감사합니다.
네? 최강총? 네? 최강총? 네? 최강총? 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수빈. 네? 최강총? 이번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분들께 인사와 함께 1위 후보 소감 전해주세요. 1위 후보 자리를 선물해준 우리 모아한테 한 번 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수빈이 형의 소감도 안 들을 네.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쵸 그쵸. 네. 네. 아끼지 마. 네? 최강총? 이번 앨범이 스페셜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은광입니다. 네. 스페셜 앨범 스페셜 돈가스 드셔보셨나요 수빈씨?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아 스페셜 돈가스 아주 굉장한 음식들만 모아놓은 돈가스인데요. 우리 스페셜 앨범도 아주 스페셜한 곡들로 맛있는 곡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타이틀곡 아웃사이더는 민혁씨가 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와우. 어떤 노래인가요? 예 저는 민혁인데요. 우선 수빈씨 너무 보고 싶었고요. 저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 또 보고 싶은 멤버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아 성재야 일어나 두 달 남... 네? 최강총? 네? 최강총? 이번 신곡 데자뷰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데자뷰는 이제 Zero Fear Part 3에 이제 수록된 타이틀곡으로서 이제 알 수 없는 끌림에 이제 혼란스러움을 담아서 ATG의 절제된 섹시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ATG의 퍼포먼스는 진짜 멋있다고 또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이번 곡에서는 퍼포먼스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손을 꽃게처럼 올린 뒤에 저희가 이제 골반을 이렇게 대각선 앞 그리고 뒤로 그냥 편하신 만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둘, 셋, 데자부다, 따따라, 따따라, 네, 이렇게 이런 꽃게 안무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어우 너무 감미롭습니다. 네, 더 이상 기다리. 네, 최강총. 그 전에 트롯 비타민 윤서랑 씨 무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척하면 척이지. 네? 최강총? 네? 최강총? 감사합니다. 네? 최강총? 신곡 체리 대휘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신곡 체리는요 펑크팝 장르의 댄스곡으로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붉게 물드는 우리의 마음을 체리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야, 곡 소개를 들으니까 포인트 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손으로 체리를 가져와서 한 입에 얌 하고 먹는 안무가 포인트 안무 얌 하고 먹는 안무가 포인트 안무 네? 최강총?
가장 최근에 받은 택배는 무엇인가요? 일단 강아지 배변 패드가 있고요. 오마이걸과 투바투의 앨범이 있습니다. 와! 과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진행 고생했어요!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최강총?